재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개비온 망인데요. 소재가 이번에 들어온 개비온이 너무 이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알갱이를 굵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요 이음매도 이제 촘촘해졌지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마지막 버전 개비온 들어오고 있는데, 개비온은 인기가 너무 많죠. 이건 뭐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고. 근데 오늘 이 개비온보다 재고도 얼마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 개비온 이거보다도 주위에 있는 돌 있잖아요. 밭에서 캐면 나오는 돌을 버리지 말란 뜻으로 개비온 망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형님, 우리 주위에는 천연자재잖아요. 이 천연자재는 다 인테리어 소재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행운이에요. 예전에는 밭에서 돌이 나왔으면 불편했는데 지금은 밭에서 돌이 나오면 행운입니다.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소재는 이 개비온 망이에요. 형님, 주위에서 사실 이후에 나무로도 되고 돌로도 되는데, 그리고요, 참고로 이 개비온 망은 꼭 전화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요렇게 저희가 몇천 개가 몇백 개 갖다 놔도 어느 순간에 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비온까지 들어가면 좀 비싸니까. 이 망이 이런데 시골에서 너무 전원주택 생활 하시다 보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망을 저희 특징이 이렇게 가조립을 다 해옵니다. 원래 하나하나하나 해오면 조립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인건비 들여서 가조립을 이렇게 다 해오는데, 회원님들은 시골에 집에 가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여기 이음매들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여기서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이음매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분들이 케이블 타이로 해도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도 같고. 근데 와샤 있잖아요. 스프링 와샤를 저는 벤치로 양쪽으로 폈다가 여기다 넣어서 끼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게 많이 사가시는 분들은 이걸 사가시면 돼요. 최소한 10개 사가시는 분들은 이거 사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호쭈께스 같이 클립이, 지금 이 클립은 안 넣었는데, 클립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조이면은, 이렇게 조이면은요, 이렇게 같이, 됐네. 클립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다가 돌이나 이런 거 시골에서 움직이다 보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인테리어 소재입니다. 근데 밭 같은 데서 나오는 돌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망을 다 조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 주위주위를 클립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되고, 하나 두개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아니고 뭐 다섯 개 세네 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철사로 반생이 돌려도 되고, 스프링 와샤를 약간 폈다가 다시 넣어서 다시 이렇게 조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내 같은 데는 케이블 타이로 해서 딱 조인다고 하더라고요. 용도는 많은데 제가 해올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조립을, 이거 가조립 해놔야지 그냥 하나하나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조립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회원님들 진짜 주위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걸 버리지 마시고 요거 갖다가 이 테이블 망 갖다가 하시면 괜찮아요. 저희는 손해입니다. 사실은 개비온을 팔아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 망만 팔게 되면은, 저희는 많은 이익은 못 보지만, 그래도 시골에 너무 필요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거, 개비온이요. 망 필요하신 분들이. 그래서 개비온 이번에 입고된 거 해드리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비온 망은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꼭 전화해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 오시면 또 헛고생하시잖아요. 되도록 재고 확인을 하시고 오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심 없이 조립을 다 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야 개비온만 팔아야 되는 기는 하는데, 시골에서 밭 메다 보니까 돌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 주변에 있는 자갈 같은 거 주워다 넣어도 되고요. 이거 아주 개비온 괜찮습니다.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개비온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